여러분들 오늘은 택시를 한번 리뷰해볼게요. 이때 남부 산드레스 여기 보시는 4인승의 위닝 다이너스티라고 있을 거예요. 차량 가격은 45만 달러. 이동수단 지원은 보지 않는 게 좋아요. 이거는 진짜 심각하군요. 노란색으로 블클릭. 멋있는 뭔가 클래식한 영국차 느낌이 나는군요. 앞쪽 그레 같은 경우는 큼지막하고 밑으로 올수록 넓게 퍼지는군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두 개, 진짜 심플해요. 옆에서 보시면은 진짜 딱 옛날 차 느낌. 자세히 보시면은 앞쪽도 그렇고 뒤쪽도 그렇고 휀다가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휠 디자인은 볼 필요가 없고요. 뒷모습이 진짜 신기하네요. 제가 영화에서 이런 차를 본 것 같아요.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못 울기 때깍. 그렇지, 이것이 바로 엔진.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리고 뒤쪽 트렁크는 사이즈가 진짜 커요. 여기다가 담요 하나만 갖다 주면은 잠을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내부도 볼게요. 문짝을 보시면 여기가 전부 다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어요. 뒷자리 같은 경우는 푹신푹신한 시트가 보이는군요. 여기 타시면은 앞쪽이 이렇게 완전히 막혀있어요. 앞좌석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정말 특이한군요. 이게 팔걸이에요 여러분들. 계기판과 센터패시와 고급스러운 목재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오, 오케이. 차량의 구동 방식은 후륜구동. 오케이. 오케이, 제가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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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마일 돌파! 30마일 돌파! 이게 속도가 정말로 느리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 차가 느릴 거란 거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아까 전에 재원을 봤을 때 정말 끔찍했죠. 아 여러분들 60마일이 간신히 나옵니다. 정말 느려요. 이번에는 제가 핸들링을 볼게요. 여기서 바로 오른쪽, 오른쪽, 아이쿠 정말 안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바로 왼쪽, 아이쿠 언더스테어가 정말 심해요. 안 돌아가죠?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티바 골라줄게요. 그 다음에 뒷범퍼 같은 경우는 여기서 티바 후면 달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퍼 확장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엔진 풀어, 이번에는 머플러 보겠습니다. 머플러 같은 경우는 듀얼 머플러 달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플렉터 같은 경우는 더스터 달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와 이게 뭐지? 진짜 신기하게 많이 있네요. 킹 달아드릴게요. 다음에는 후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개조를 진짜 재밌게 할 수 있어요. 하트 달아드릴게요. 경적은 경차 경적. 조명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네온 키트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이번에는 상징을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택시 느낌이 나게 오해 택시 달아드릴게요. 이번에는 미러 볼게요. 와 미러도 종류가 진짜 많아요. 도색 된 스퀘어 미러 달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옐로우. 그 다음에 2차 색상도 옐로우. 다음에 지붕, 여기에 분명히 그 택시 개조가 있을 거예요. 방금 지나갔죠? 택시 골라드릴게요. 서스펜션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바이저, 바이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클래식 바이저 달아드릴게요.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달지 않겠습니다. 타이어 연기는 노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시동을 키면은 위쪽에 불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앞에 택시라고 써져있는 이 디테일까지. 어? 여러분들 참고로 다운타운 캐페에서 연락하시면은 일반 택시를 부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일반 택시. 그리고 이거는 1950년대 택시. 여러분들 이번에는 드래그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브라바도 요가, 베드팩터 비아 아레나 택시, 계란피터 GTX, 브라바도 요가, 베가시 바카, 일반 택시, 체리얼 로메로 영구차, 위니 다이너스티, 바피드 클리크, 바피드 미드백 커스텀.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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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보시면은 일반 택시가 상당히 빠르네요. 보시면은 위니 다이너스티 이겨야죠. 이겨야죠. 요즘 나온 택시한테 지면 안됩니다. 이겨야지. 오, 내구도 풀업, 엔진 풀업. 창문은 바꾸셨겠습니다. 앞에 있는 차들은 어차피 못 이기고.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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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습니다. 이런 제작. 여러분들 이번에는 택시 대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많은 택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앞에는 한 사람의 손님이 있죠. 누가 제일 먼저 가서 저 손님을 태우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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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손님 다치게 하면 안돼요. 빨리 가자. 빨리 빨리 빨리. 아 일반 택시들이 진짜 빠르고요. 아 다이너스티 느려요. 하지만 어떤 손님이 제일 먼저. 아니 손님을 때리면 안되죠. 아 손님, 손님 안돼. 여러분들 손님이 너무 쉽게 죽어버리기 때문에 저거너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준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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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하트 출발하트. 자 보시면은 자 저거너트를 위에다 태워야 돼요. 저거너트를 위에다 태우셔야 돼요. 아니 죽이지 말고. 죽이면 안돼요. 죽이면 안 돼요. 죽이면 안 되고 승리 나이샷. 아 세팅 승리. 여러분들 다음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볼게요. 수브라트 수브라트. 목적지는 딱히 없고요. 오프로드 성능을 보는 미션이에요. 아이고 정말. 아 택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쪽 와서 와 제대로 달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리막길, 내리막길 자세 잡은 다음에 이쪽으로 출발. 그렇지. 안정성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못 올라가죠. 오케이. 왼쪽으로 열심히서 어이구.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성능은 별로 좋지 않지만 감성이 있어요.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 I'ma go cause something, can't stop this. I'ma steal everybody's lane, call it shoplift. Sick of hearing everyone complain when they thoughtless. Taste the pain.